어허! 지금은 바로 저 장모님, 우리 두 번째 엄마 심부름. 우리 엄마 심부름을 겁니까? 푸 엄마 심부름. 지금 현재 몇 살이시죠? 지금 19살인데요. 아, 19살이시군요. 10살은 어디에 갖다 버리셨어요? 잠깐 냉장 속에 들었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엄마가 갈치를 사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치를 사러 갑니다. 지금 안 되네 바로. 여러분 여기 시장이 아니었어요. 가격들 싹 다 다 있네 포장이. 그러면 요즘 이런 거 좋아해. 얼마나 있다가 가요? 이거요? 네. 내일 보내면 토요일 날 바로 들어가요. 오호, 우리보다 빨리 가는데? 심부름이 끝나고 오는정 김밥인가? 아니 그게 왜 그래 비명이. 아니 진짜 사실 저희가 여기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거를 전화를 한 몇백 통화를 계속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좀 일찍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미친 듯이 했었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희가 전화가 지금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안 되니까 직접 가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 고객이 통화 중 보이죠 여러분? 고객이 통화 중이에요. 찾아가서 먹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건 약간 근데 거기 적힌 건 뭐라죠? 걘 줄 알아? 뭐 셀럽들이 찾는 김밥이래. 우리가 셀럽이 되려면 그거 꼭 먹어야 돼. 제주도 와서 자기는 셀럽이 되고 싶어? 당연하지. 나는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자기 와이프면 충분한데. 아 그럼 내가 못 가네. 먹으려고 오는데 이거요? 이거요? 진짜? 주문하셨어요? 지금 주문했으면 오늘은 주문 나갔는데 내일부터 주문 받고는 바로 하나 내리는 거예요. 오늘 주문 안 돼요? 오늘 주문 제대로 오늘 마감돼서 못 먹는데요. 오늘 주문하면 언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내일 또 여기 못 와. 내일 저녁에? 오늘 그냥 못 먹는데. 그냥 못 먹는데. 그러니까 오늘 낮에 시켜서 내일 저녁에 먹는다고? 김밥을? 네.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한 시간 10분을 달려서 왔는데 나. 역시 셀럽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 내일 예약하는 건 가능하대. 근데 저희 내일 가거든요. 그래서 오는정 김밥은 실패. 저희는 셀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는정 김밥 말고 다둥이네 김밥도 유명하다고 해서 다둥이네 김밥을 싸워. 저는 제육이랑 그리고 멸치랑 다둥이 김밥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육 같은데요? 두꺼운, 두껍네. 엄청 두껍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육인가요? 네. 제육. 솔직한 평점을 말해줘야 돼. 제주도 와서 또 먹을 거다 말 거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해주세요. 저는 맛있어요. 제주도 와서 또 먹을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엔 다둥이네 김밥 같고요. 아, 이게 멸치 김밥 같거든요. 멸치랑 그냥 들어간 건데. 제육 할 때는 인상 안 쓰더니 다둥이는 인상 쓰네. 그렇고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근데? 계란이 많이 들어갔고 밥에 간이 좀 잘 돼 있어요. 엄마가 싸준 약간 양 많은 거? 안에? 양 많고 약간 건강한 딱 약간 그런 약간 김밥? 그런 맛이고요. 그냥 이거 그냥 엄마가 사준 그냥 기본 뭐라고 해야 되나 맛이라니까? 그렇다고 맛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본이네 진짜. 자기네 뭐가 1등인데 난 무조건 멸치 1등. 난 멸치. 자기도 멸치? 역시. 멸치 1등 그 다음에 다정이 그리고 제육. 오케이 오케이. 저희 바로 오드랑 베이커리. 이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또 갈까 봐. 어? 괜찮아 괜찮아. 만원 가가 이번에는 샀네. 한번 보이자. 이거? 엄청 크네. 작은 게 아니라? 이것도 먹을까요? 나는. 어 그래. 봐봐. 내가 올라가면 자기가 떨어지지 바보야. 왜? 아니 내 자기가 날 올린다고? 이렇게 당기면 자기가 떨어지지. 어 뭐야? 왜 이렇게 힘세? 이렇게
되게 이름 뭐라고? 와 냄새. 우와. 대박. 오드랑 마농 바게트? 와 뜨겁네.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자기야? 아, 뜨거. 일단 한쪽부터 먹자. 가운데. 내가 잡아줄게. 우와. 이거 막 사람들 막 세 개씩 네 개씩 가져가서 먹더라고요. 바닥에. 맛설명이 돼? 안 돼? 일단 바게트 빵 치고는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일단 안에 마늘 향이 엄청 나요. 맛있지? 크림 스타일? 뭐야 이거? 근데 원래 이렇게 막 못생기게 먹는 거야? 이것 봐요 여러분. 막 주무룩 뜨면서 먹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둘 다 빵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렇게 맛있어 하는 건 맛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세 입 정도 먹으니까 와 살찌는 맛. 그거 맞아. 진짜야 와. 근데 너 지금 엄청 예쁘다.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줘야겠다. 윙크 한번 해봐. 저희는 이제 숙소를 다시 가서 짐을 챙길 건데요. 오늘 이제 일찍이 들어왔잖아. 너무 힘들어. 오늘은 여기서 푹 자고 쉬고. 이거 좀 비슷한데? 아, 2층만 바뀌었네. 응. 2층 테라스고 1층 테라스 그것만 바뀌고 똑같다. 오, 여기 뒤에 밭 보이네. 오. 장금. 안 돼! 옷을 내려서! 알았어, 얇게, 아주. 근데 여기 밭도 보이고, 여기, 원래 여기 바로 밑에 층에 저희가 썼던 방이거든요? 괜찮네. 근데 여기 다 보였다니. 그러네, 여기서 그냥 다 보이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뽀뽀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 그럼 부러워했지. 자기야, 에어컨, 에어컨. 여기는 조그만한 방. 아까 아침에 진갑도 5만 원인 거 같은데. 내일 비행기 타러 가요, 나래. 안녕, 제주. 재밌게 보셨다면? 그래도 여기 안에 다 그.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알겠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제주.